2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제3회 영일만 장거리 바다 수영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경부일보가 주최하고 경북일보와 포항시 수영연맹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정부와 경북도 및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사상 고취와 해양환경보호,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안전사고 없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마음껏 열정 불태우시고 그리고 뜻깊은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행사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일만 장거리 바다 수영대는 세 번째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접수 반나절 만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당초 400명을 훌쩍 넘은 500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남녀 개인전 1km 경기를 시작으로 남녀 5km, 단체전 500m 등 3개 종목으로 나눠 열렸습니다. 영일대 앞바다를 힘차게 수영해 완양한 참가 선수들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완영자에게 주는 메달을 목에 걸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네, 힘들었고요. 재밌었는 하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동안 힘들게 운동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고요.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날 대회의 메인 경기인 5km 수영 경기 결과는 남녀 모두 경남 창원에 소재한 코리아 10km 팀에서 나왔습니다. 남자 5km 1등은 코리아 10km 소속 김창렬 씨가 1시간 12분 52초를 기록하며 차지했습니다. 여자 5km는 윤인수 씨가 1시간 28분 52초를 기록하며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바다 수영을 하니까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두 바퀴째 조금 페이스를 찾아가지고 조금 기록을 낼 수가 있었고 다음 기회가 되면 또한번더 출전해서 좋은 기록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단체전 또한 코리아 10km 팀이 차지했습니다.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